제가 우리 허수아비 가요제미 성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네. 우리 청사 박소리 1호 염시마님의 제2회 허수아비 가요제미 성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야후! 야, 우리 염시마님, 우리 따뜻하신 우리 천사 1호 우리 박소리 염시마님 너무너무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나오시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주인공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제가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히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런 자리가 우리는 참 어색하거든요. 그죠? 난장에서 운동화 신고 그냥 각설이 옷 입고 하라고 하면 몇 시간이고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데 이런 자리 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인사하니까 어떤 격식을 갖추고 할 때는 어떤 틀에 박힌 것 같아서 참. 예, 왜냐면 가요제다 보니까. 아, 예, 맞아요. 격식을 갖춰야 합니다. 네. 작년에 가요제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광란의 날을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엊그저께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또 익었구나. 네. 그냥 좋게 말하면 익었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늙었구나. 네. 그죠? 또 우리, 요즘에는 우리 각설이 데뷔한 지 벌써 23년이 되셨대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나요? 여기 다 알아요. 와. 23년이면은 혹시 23세 아니세요? 너무 이쁘시죠? 나는 오늘 알아보지 못하고 따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나 말 좀 할게요. 정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짜 틀려요.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치요? 뭔 모이고 막 깜빡깜빡하고 뭐가 자꾸 기억이 안 나고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러니 하루하루가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지요? 난 오늘처럼 진짜 소중한 시간이 또 올까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허수아비 가요제 정말 밖은 아니어도 여기로 모실게요. 가슴이 밖에는 아니어도 그래도 가요제 하면 밖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분위기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또 이게 창출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그지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가요제는 밖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실내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님들 모셔놓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이런 자리 또 마련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련하기까지 우리 캅 가족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캅에서 꽃은 우리 총무님이신지 아시죠? 우리 필사랑님 너무나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예쁘게 이렇게 빛내게 만들어준 게 우리 총무님 네 분하고 우리 가족님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은 이따 송년회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요제니만큼 여러분들 노래 신청하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기 좋은 상품도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거든요. 본인들 가져가시고 오늘 꽃처럼 소중한 시간 내서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정말 예쁜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나 고맙고 우리 저기 써니아 놀자 우리 가족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써니아님은 늘 이쁜 것 같아요. 그치? 아니 나이는 뒤로 먹나? 어떻게 우리하고 표정이 달라져가? 더 이뻐? 뭐 그 말 안 하나 해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심사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도 모셨어요. 소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뭐보다도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즐거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우리 자 그리고 우리 오늘 MC를 맡아주신 우리 성경 가수님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또 우리 아무래도 우리 영심아 우리 각설이 영심아님의 또 허수아비 가요제다 보니까 그래도 주인공 얼굴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오늘 또 제 2회를 맞이한 우리 허수아비 가요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뜻깊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또 2부에는 송년회, 그죠? 1부는 허수아비 가요제로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또 가요제를 하고 5시부터 송년회를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빡빡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한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영심아 품바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설이님으로 이렇게 데뷔한 지 23년이 되셨어요. 너무 진짜 우리 각설이로 또 천사 1호 각설이로 많은 활동을 지금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또 수많은 수상 경력들이 참 많죠. 뭐 손꼽아 뭐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그래 각설이로 데뷔해서 이렇게 수상 경력이 많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매년 우리 또 선행을 또 이렇게 많이 베푸시는 걸로 또 아무래도 천사 우리 각설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름이 왜 붙여졌나 해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이력을 내려봤더니 뭐 김장축제 그 전에는 또 연탄 그저 봉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선행을 많이 베푸셨어요. 특히 우리 대전 동구에서도 또 선행을 요번에 8일날 그저께죠 8일날 라면 200박스인가요? 200박스를 또 대전 동구 또 어려운 모든 분들께 또 전달을 하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어머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저도 감히 못하는 일들을 우리 각설이 우리 영심아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또 대전 동구 또 홍보대사이기도 하십니다. 홍보대사.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 네. 라면 네. 그 하기까지는 네. 제 개인적인 돈은 아니고요. 네. 우리 가족님들께서 늘 사랑을 주시고 후원 주신 그런 돈인데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대전에 우리 대전하면 우리 스님이 계시잖아요. 봉수사 네. 스님이 계세요. 그리고 네. 우리 주지이신 무설스님과 예. 함께 무설스님께서 100만 원이나 후원해 주셨어요. 와. 우리 무설스님께 따뜻한 박수 네, 우리 또 각설이 영심아님의 우리 또 가족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앞으로도 더 많이 따뜻한 사랑으로 많이 또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풀이 또 전달돼서 그분들도 또 베풀지 않을까 싶어요. 따뜻한 사회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 분위기가 더 따뜻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박수 한번 주세요. 축사까지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허수아비 축제 두 번째 2회를 맞이했는데 전년에 우리 잘했죠. 김장 축제까지 해서 2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2회를까지 있기까지는 우리 영심아 천사각설 2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특히나 우리 총무님 양미 씨, 그리고 우리 또 필중님. 대전 분이라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또 선배 같으시고, 가족분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팬클럽 우리 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영심아님을 끝까지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하면은,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떤 데는 마음이 아플 정도. 해주는 거예요. 나 옛날에 대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 현찰을 들고 총무님하고 은행 가서 찾는 걸 보고 말렸었어. 총무님이 이걸 다 주면 어떡하냐고. 근데도 영심아님이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내 이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10원 한 장도 쓸 수 없다.
그 둘이 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장에 또 같이 후원도 해서 또 봉공하고 인연이 나서 이렇게 어제 8일날 라면도 이렇게 200포 해서 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후원도 하고 또 그쪽 본부에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장 아, 또 이렇게 해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부총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각설의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딘가에다가 중심을 두고 할 수 있는 데를 우리 총무님 대전사기 때문에 여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서울대전 대구 이렇게 중앙이기 때문에 염원을 많이 했어요. 대전 중앙에다 좀 하나 자리를 영세만님 해주면 어떻게나 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동구 쪽에 아마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뭔가를 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총장님도 약속을 했고 거기에 또 이제 국장님이랑 이제 지인분이 있는데 아마 자리를 아마 조만간에 하나 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연년이 계속 만나서 1회, 2회, 3회, 4회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무사 조지스님 무사신님께서 축사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선을 베푸시는 우리 청사 각설이 영심아님이십니다. 역시 대단하시고요. 또 우리 허수아비 2회를 맞이해서 이제 가요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모두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야 몸이 좀, 몸과 마음이 좀 풀리려나? 네. 먼저 그러면 제가 우리 허수아비 가요제이다 보니까 성경이가 허수아비 노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를 이렇게 인색해.
역시 첫 번째로 부르니까 조금 예 먼저 네 네네 네. 네 우리 또 아까 랜덤으로 우리 노래자랑 순서를 정했는데요. 아직 예, 아직 다 못 하신 분 계세요. 랜덤 추첨은 오신 순서대로 예,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다 얘기해 주시면 바로 순서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죠? 그 오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까치밥? 까치밥 해도 될까요? 그러면 까치밥 노래 한 곡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까치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래 때도 한번 뵌 적 있는데, 네, 아마 올해 이번에는 안 떨릴 거예요, 그죠? 네. 자,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Thank you.
와. 애플이라고 써. 이야. 아니, 노래 사랑이 애플 나오신 분은 저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예, 영상을 찍고 계신 우리 감독님들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 감독님 박수 한번 주세요. 진 감독님 진짜 진짜 감독님. 네, 도야지 감독님 어디 계신가요? 도야지 감독님. 와우 잘생겼다. 멋지다. 네 이번에 연화공주님. 오 예쁘다. 네 우리 드래곤님. 아 감독님 예 아 우리 지금 예 네 곳에서 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차도녀님 어디 계신가요? 차도녀님. 차도녀님 앞으로 오세요. 광대 노래 들어갑니다. 광대. 박수 한번 주세요.
Thank you.
Thank you.
출전을 하셨는데요. 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끝으로 우리 영심아 우리 박선희님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우리 가요제에 의해 이곳으로 설경이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